네, 감사합니다. 제가 감기가 많이 났는데도 조금 아직 들러가지고 말씀 전하다가 기침하는지 모르겠어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로마서 7장 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눴습니다. 성경에는 두 가지밖에는 얘기를 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들의 생명도 육체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영의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시기를 선악과가 있는가 하면 생명과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육체의 생명에 관한 것이 선악과 율법에 대한 얘기고 생명과에 대한 얘기가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한 얘기를 향하여 영의 생명에 대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로마서 7장 6절을 통하여서 영의 새로운 것과 의문의 묵은 것을 대조하면서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조금 살피면서 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3장 6절입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에 만족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의문은 죽이는 것이고 영은 살리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자, 그러면 고린도후서 3장 7절. 자, 의문이 무엇인가를 설명을 했어요. 3장 7절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7절.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서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그렇게 얘기를 하네요. 그래서 의문으로 쓴 것은 죽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의문을 뭐로 쓴 얘기는 돌에 새겨서 죽게 하는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돌에 언제 계명을 썼는가 한번 살펴보자 그 얘기죠. 자, 출애굽기 31장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것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내 산에서 모세에게 돌판에다 십계명을 두 판에다 일계명서부터 사계명 한판 그리고 두개 저기 오계명서부터 십계명을 향하여서 두 돌판에 십계명을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 모세가 받은 이 십계명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요한복음 1장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고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다 그러면서 모세가 두 돌판을 통하여서 받았던 십계명은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다. 자, 누가복음 2장 21절 오늘 성경 공부하는 겁니다. 자, 8일이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수태하기 전에 천사의 일컫는 바더라 그러면서 8일 날짜는 할례하는 날이다 그 얘기죠. 22절 모세의 법대로 그랬습니다. 할례를 향했는데 모세의 법대로. 그럼 모세가 받았던 그 십계명 이에 율례와 규례로 떨어지는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출애굽기 레위기에 보면, 그러면 거기에 부수적인 그 계명 안에 뭐가 있었냐면 모세의 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의 법에 뭐가 있었어요? 할례를 8일 날에 행해라 그렇게 해서 예수님도 모세의 율법대로 8일 만에 할례를 행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율법대로 지켰다 그 얘기예요. 자, 사도행전 13장 39절 보세요.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모세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십계명은 우리가 지키면 의로워지고 지키면 축복인데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던 율법은 무슨 계명이냐? 히브리서 7장 16절. 그는 육체에 상관된 계명의 법을 쫓지 아니하고 그렇게 얘기한다. 자, 그러면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 있는가 하면, 법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쫓아낸 것이니라. 아, 그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란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십계명을 받는데 누가 받은 거요? 모세가 받은 거. 그래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것은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고 땅의 계명이다, 그 얘기죠. 그리고 무궁한 생명의 능력에 대한 그 법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진리로서 생명을 얻는 영의 법인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중요한 것은 제가 육체와 상관된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육체와 상관된 계명이 무엇이냐?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계명을 받았어요. 그것을 돌비에 썼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어떤 얘기냐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모세가 육신의 눈으로 보고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에 담아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선포했다, 그 얘기예요. 거듭나지 않은 상태, 영으로 거듭나지 않은 상태 속에서 모세가 두 돌판에 준 것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이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냐고,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던 그것을 육체의 생명, 육체의 생각, 육체의 마음을 가지고 그대로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십계명을 그렇게 다 문자로 지키고, 그리고 율례 우리 배우죠. 출애굽기 레위기를 통해서 더 세부적인 계명이 많이 있는 거 아시죠? 그것을 그대로 문자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문자로 받아서 그것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그것을 지킴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기를 원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할게요. 너무 중요해요.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두 돌판 십계명을 받았을 때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앞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냥 문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육신의 마음, 육신의 생각, 영적인 전혀 없고 그것으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하여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육신의 마음으로 받고 육신의 생각으로 받고 육신의 것으로 다 땅의 것으로 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받을 줄 알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건 분명한 거예요. 지난주에 우리 다 했잖아요. 분명히 신명기를 통해서 율법을 지키면 축복이에요. 율법을 지키면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져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우리가 죄인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 그 얘기죠.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여러분 저주예요. 심판이에요. 형벌이단 말입니다. 이 땅에서도 여러분이 죄인의 삶으로 살아갈 때는 죄를 인하여서 땅이 어디를 가든지 죄인이 가는 곳엔 사망을 가지고 쫓아오고 사망을 드러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봐요. 모세는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자 그대로 전해줘서 그것이 의문이다, 그 얘기예요. 의문이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를 가지고 십계명을 가지고 그대로 전해줘서 너네들 이렇게 지켜, 그러면 하나님이 축복할 거야,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키지 못하면 어떡한데요? 저주받는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성경에는 신구약의 모든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육체에 대한 계명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에서 오셨으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내 말이 영이여 그러면서 예수님의 말이 영이라 그랬으니까 영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예수가 우리에게 복음으로 왔으니까 생명에 대한 얘기로 와야 되고 우리를 살리는 얘기로 와야 되는데, 모세의 율법은 지킴으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다, 그것이 육체에 상관된 계명이고 의문에 속한 것이고 문자에 속한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 율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갈라디아서 3장 19절 보세요. 지난주에 했던 거예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다.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법을 지키지 못함으로 너네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준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럼 우리를 죽는 자다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느냐 그 얘기예요. 그렇지 않죠.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선을 빌어서 베푸신 것이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다. 그러면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는 십계명을 쓸 때는 천사들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쓰게 했고 천사들을 통해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돌비를 줬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것은 약속하신 자손이 오기까지 율법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2016년도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고 율법의 요구를 이루셨고 율법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순종하심을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셔서 우리가 오늘도 의인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 되셔서 함께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모세의 율법 너무 중요해요. 문자 그대로 육신의 생각과 육신의 마음으로 옛사람에게 예수를 믿기 전에 사람들 죄인의 상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모세를 통하여서 문자로 줬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해서 나왔으니까 모세를 하나님처럼 따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자 그대로 준 대로 그대로 받았다 그 얘기죠. 그대로 받음으로 그것을 지켜서 복을 받고 지키지 않으면 저주를 받는 줄 알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즉 오늘도 마찬가지죠.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죄인된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십계명을 지킨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약속하셨겠어요? 여러분이 지켜서 의롭고 축복을 받을 것 같다면 영원전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셨고 창세기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그림자로 언약하셨고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가 신약에 오셨다 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존재라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왜 약속을 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뭐 때문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율법을 완성시키셨느냐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얘기하면 율법이란 문자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고 문자 그대로 지켜서 행해서 복을 받고 영생을 얻으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 문자 그대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고 나쁘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의 심령의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자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그래서 축복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능력을 받고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고 다 인간의 행위를 앞세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이 오늘날 얼마나 많이 있냐. 그건 구약에도 있었다 그 얘기. 문제예요. 바벨탑. 우리의 이름을 내기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서 하나님의 나라 이르자 고백했던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무너뜨렸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누구냐? 빌립보서 3장 6절입니다.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누구였어요? 사도 바울이었어요. 율법을 문자 그대로 철저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또 그렇게 지킨 사람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바벨탑 쌓아서 자기의 의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사랑하시고 자기의 의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영생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던 자들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서기관들이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창세기 4장 3절을 통하여서 가인이 자기의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 제사가 열납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율법을 못 지키는 것이 뭐 좋은 것이냐? 아니요. 우리는 못 지키게끔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제로 해서 그 사랑을 인하여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과 나에게 깨달으라고 율법을 주셨다 그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실 것이니 이 말씀에 다 그런 얘기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이 그분에 대한 믿음
복음을 통하여서 의로워지는 믿음, 그 사랑 가지고, 그 은혜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로마서 7장 12절 보세요. 이러보건대 율법이 얼마나 거룩하냐. 좋지요. 죄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그죠? 부모님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잖아요. 그죠? 너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율법도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 다 그렇게 얘기하죠. 네.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이 당신을 드러낸 것은 의롭고 선하고 거룩함인 거예요. 자, 근데 9절 보세요. 9절. 전에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내가 살았다라는 거예요.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예전에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5장 21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서 형제를 향해서 미워하는 것, 미워함으로 말미암아 살인이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럼 미워하는 것을 인해서 살인이 되어졌다면 마음 안에 있는 죄가 출발점이 되어져서 너네들이 죄인인 것을 알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이 산상수훈에 전체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다. 예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성령이 조명되기 전에는 몰랐다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줄 알았는데 성령이 조명이 되어지니까 살인이라는 것이 행위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있는 죄가 나와서 죄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 자기가 의인인 줄 알았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했을 때는. 오늘도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의 의를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칭찬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해줄 것이냐 그렇게 고백을 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명이 성령의 조명 안에 자기에게 일어섰으니 자기는 죄인인 줄 알았다. 자기 속에 죄가 있는 것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로 인해서 자기는 죽은 자라 그것을 깨달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15절 보세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율법이 없으면, 법이 없으면 죄인 줄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율법을 왜 줬어요? 율법을 통해서 죄인인 것을 깨닫고 너네들이 심판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보겠어요.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사망이 지금도 사망이 주인이 되어져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망이 지금도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56절. 사망이 쏘는 것은 죄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우리를 와서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망이 왜 우리를 죽여야 되냐? 율법을 통해서 죄값은 정령 죽으리라 했고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했기 때문에 율법이 우리들에게 힘을 발휘하는데,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우리를 주관하는 것은 당연한 거라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사망이, 죽음이, 심판이 우리를 붙잡는 것은 죄 때문이고, 그러면 죄라는 것을 어떻게 깨닫느냐? 율법을 통해서 깨닫는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율법이 나쁜 것이냐? 아니요.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신령한 길을 인도하는 길잡이가 되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보세요. 율법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죄인인 줄 모르기 때문에 소경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서 율법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죄를 인격화시키면, 의인화시키면 마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마귀다. 그러면 그것을 현상화시키면 뭐로 나타나요? 죽음으로 나타나고 병으로 나타나고 저주로 나타나고 결국은 지옥불로 떨어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2장 13절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으로 하니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러면 이 땅에 두 가지로 가르친다는 거예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 그랬으면 아까 사람 누구 나왔어요? 모세의 율법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죠?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말은 모세의 율법, 사람 얘기 나왔어요? 모세 나왔어요? 오직 성령이 가르치시는 것, 그렇게 하면서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실 것을 말씀하고 있단 말이죠. 보혜사가 오셔서. 자, 그러면 14절 보세요.
육에 속한 사람이 또 있네요. 그럼 육에 속한 사람은 누구에 속한 자? 모세에게 속한 자요. 율법에 속한 자요. 그는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 자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다시 보세요. 15절도 얘기해요.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어머, 14절에는 육에 속한 자가 있는가 했더니 15절에는 신령에 속한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육에 속한 자란 모세에게 속한 자고 율법에 속한 자고 신령한 자란 은혜의 복음에 속한 자, 예수 그리스도 은혜 안에 속한 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7장 15절 보세요.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이리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거짓 선지자를 어떻게 얘기하는가 보세요. 마태복음 7장 22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3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불법이라는 거죠. 불법. 그러면 불법이란 의의 법이 아니고 죄에 대한 법이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불법을 행하는 자라 내게서 떠나가라. 그럼 불법이 뭐예요? 22절 보세요. 자,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을 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는데 왜 불법이냐는 거죠. 다시 보세요. 그러면 선지자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신구약의 구약은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신약에 와선 예수가 실체가 되어졌으니까 할 얘기 없죠. 그렇다면 쉽게 얘기하면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면 그림자로 모형으로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마땅한데 그냥 모세에 속해서 사람에 속해서 육에 속해서 문자 그대로 전하면 그건 불법이다. 그건 하나님의 말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선지자라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아서 창세기서부터 통하여서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구원을 얻었던 것처럼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얘기죠. 내 모세에게서 받았던 두 돌판을 향하여 육의 말씀을 가지고 땅의 것을 가지고 전하는 자들은 불법이다. 그 얘기죠. 두 번째, 귀신을 쫓아내는 거 얼마나 좋습니까? 난 처음에 귀신 쫓아내는데 막 귀신들이 할아버지 할머니 막 그래서 그게 너무 신기하고 좋아가지고 제가 이제 예루살렘의 교회를 갔었거든요. 그게 좀 그렇게 좋았어요. 너무너무 신기했거든요. 그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쫓아내는 것이 왜 나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것들은 그런 표적들은 말씀을 증거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구약 성경을 들어서 신약 성경을 통해서 예수가 우리의 메시아이고 구세주이고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증거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오므로 말미암아 사단의 나라 떠나는 겁니다. 죄의 나라 떠나는 겁니다. 귀신의 나라 떠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를 증거해야 되는데 모두 다 병 고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표적과 이적을 통하여서 육신의 것으로 만족함을 얻기를 원하는 거 그거 불법이다. 주님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귀신이 떠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천국이 예수 그리스도로 통해서 우리에게 임했구나 그거 붙잡아야죠. 하나님의 권능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임마누엘이 된 건 예수 그리스도가 제 문제 해결했기 때문에 임마누엘로 오늘도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불법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7장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그러면 좁은 문, 넓은 문을 얘기하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것은 좁은 문이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생명은 의문은 아니에요. 모세가 받는 두 돌판은 아니에요. 율법은 아니에요. 그러면 은혜와 진리로 오신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인 거죠. 모든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뭐 구약 성경에 그림자로 모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주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은혜로 와지느냐 그 얘기죠. 구약 성경을 여러분이 공부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눌 때
구약 성경이 선포되어졌을 때 문자만 나타나고 십계명만 나타나고 육의 것으로만 나타난다면 그건 불법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어지지 않으면 그것은 성경이 아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협착해서 찾는 이가 적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생명은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3장 13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 화 있을진저 심판받는. 아니,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는데요, 목숨 걸고 지킨 자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래요. 근데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저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왜 그랬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무엇을 붙잡고 있었어요? 율법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다 써오지는 않았지만 계시록을 통해서 사단의 회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 그렇게 얘기해요. 사단의 회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이라. 그러면 유대인들이 왜 사단이에요? 하나님께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 왜 사단의 회가 됐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가지 못하고 율법에 머물렀기 때문에, 자기의 의를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단의 회다 그렇게 얘기를 했던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죠. 그죠? 자, 저주해버렸어요. 누구래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에요. 다시 보세요. 14절 없고요. 15절 보세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도요, 전도를 한다는 거예요. 전도를. 교회 하나를 얻기 위해서 세상을 육지를 향해, 바다를 향해, 육지를 향해서 두루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얻었어요. 전도를 딱 해가지고 와서는 뭐 한대요? 너희보다, 바리새인 서기관보다 더 지옥 자식을 만든다. 뭐 하는 거예요? 데려왔으면 전도를 했으면, 이거 보세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죄를 인해서 심판을 받아야 되고요, 고난을 받아야 되고요, 마귀에게 속했으니까 죽고 멸망하는 일이 우리에게 오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으니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죄에서 벗어나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지옥불에서 벗어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건 전도해와가지고 와서는 지네들도 지키지 않고 지네들도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율법을 풀어서 짐을 져줌으로 이 땅의 삶도 고통의 삶을 살아가게 하고 결국은 예수가 없으니까 지옥불로 던져놓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마태복음 24장 24절 보세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날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럼 무엇으로 미혹할 거예요? 무엇으로 거짓 선지자들이, 네, 거짓 그리스도인들과 거짓 선지자들 보여요? 표적과 기사를 보여요. 아니요, 표적과 이적은 임마누엘인데 그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왔느냐, 은사가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였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서 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끌고 가야 돼요? 병났니 뭐났니 뭐가 되었니 그것을 까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구원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 은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음을 고백하지 아니하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릴 거다.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인하여서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 고백이 뭐예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왔다는 그 고백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 거지 인간의 수고와 애씀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어진 것은 아니다, 그 얘기죠.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9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나는 양의 문이야. 예수님께서 양의 문으로 왔어요. 양은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 천국 문이에요. 예수님이 천국을 가져왔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셔서 죄 끝나버리고 사망의 문제 끝나버리고 하나님의 나라 가져왔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그 복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내게 임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과하지 않고는 율법 가지고는 못 가는 거예요. 두 돌판 가지고 육체의 계명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거예요. 오늘 뭐래요? 나는 양의 문이야. 내가 너네들 천국의 문으로 온 건 그냥 온 것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 문제 담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생명으로 여러분을 생명으로 찾아오시는 주님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8절 보세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고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양들은 나중에 깨우쳐요. 우리가 처음에는 율법의 그늘 아래 있어요. 먼저 예수님보다 먼저 온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죠. 세례 요한은 구약의 율법의 선지자 끝나버렸어요. 세례 요한은 목에 땡그당 가서 끝나버렸잖아요. 그리고 누가 왔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 얘기죠? 세례 요한은 율법의 대표예요. 율법의 시대 끝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율법 아래 있을 때 여러분 죄인이에요. 심판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여러분을 끌고 다니는 건 당연하다 그렇게 얘기하고 이제 예수 천국의 문으로 예수가 왔는데 하나님의 양들은 그들의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시 보세요. 9절 보세요. 내가 문이니 천국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요. 죄사함을 얻고요. 들어가며 나오며 뭘 얻는데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을 축복할 것을 말씀하고 있잖아요. 축복은 이 땅에 있는 거죠. 사실은 영생은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는 거예요. 천국에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떻게 해요? 뭐 초막이나 무슨 초막이나 뭐 산골이나 예수님이 계신 곳은 어디래요? 천국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에 은혜가 많이 있었을 때 은혜 받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환경은 변한 것이 없어요. 단 예수님이 만지신 예수님의 은혜가 있었을 때 그렇게 행복하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예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내 심령 속에서 흐르면 우리는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은 반드시 있는데 자 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 세례 요한의 때까지야.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침입하시는 거죠. 예수 여러분이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거죠. 우리가 믿는 줄 알았더니 주님께서 배후에서 일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죠.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율법과 모세를 통해서 선지자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은 세례 요한으로 끝났다. 그리고 나서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진 예수 그리스도로 들어가는데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세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이제는 그랬습니다. 세례 요한 죽었어요. 그리고 예수님 오셨어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네,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예수가 오셔서 어떻게 해요? 사망 패하셨어요. 죄 때문에 사망이 왔거든요. 율법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죄 가운데 사망이 왔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죄값 지불하시고 율법 지키셨어요. 그래서 율법 끝났고 사망 끝나버렸어요. 네? 여러분 속에서는 못나도 잘나도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기억하고 은혜를 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의 역사를 나타나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저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낸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푸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요 다 짊어지고 죽으셨잖아요. 다 짊어지고 요단강의 물속에 들어가서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물속에서 올라오신 것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냈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 볼게요. 마태복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임했죠.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면 뭐 하실 거야? 귀신 놓쳐. 그러면 귀신아 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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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래. 그러면 할렐레 이거 안 하는 사람 그러면 귀신 없는 사람이? 그럼 그 사람은 죄인 아니에요? 그런 얘기 아니다 그 얘기. 다시 봐요. 귀신을 쫓아내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귀신 쫓아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받을 때 성령이 임했고 이 땅에 오셔서 귀신들을 내어 쫓았다 그 얘기죠. 그 얘기는 뭐예요? 사단의 나라 쫓겨갔다 그 얘기.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안고 품고 죽으셨기 때문에 죄 문제 끝났으니까 사단의 문제 끝났으니까 귀신은 떠나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했느니라. 그러면 귀신 안 쫓긴 사람을 안 임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할게요. 다시, 벌써 시간 다 갔어요. 우리에게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 그 얘기입니다. 두 가지의 생명이 있는데, 육신의 생명이란 모세의 율법 아래, 율법의 그늘 아래 있었을 때 육신의 생명을 얘기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이란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예수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그러면 모세의 율법은 히브리서 7장 16절 육체에 상관된 계명 기억하시고, 사랑과 상관된 계명, 거기에 모세가 들어가고, 모세를 통해서 율법으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나가시면 되죠. 자, 그것이 언제 또 이루어졌느냐? 창세기 6장 2절서부터 3절 보세요. 써놨나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딸들을 취하였어야죠. 그럼 이거 하나님의 하늘에 속한 자가 누구의 것을 속해? 땅에 속한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죠. 땅에 속한 자. 3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들을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는 그 상태가 뭐예요? 육체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육체가 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모세의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못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영원전서부터 창세기를 향하여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그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것은 누가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야. 그래서 구약 신구약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모든 일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졌을 때 예수를 통해서 하신 하나님의 그 일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선물로 온다.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로 온다. 그러면 이 말씀이 아니면 믿음의 선물이 우리에게 풍요로울 수가 없다. 그래서 언제든지 아프면 아픈 대로 행해, 힘들면 힘든 대로 깽깨, 승질나면 승질나는 대로 원망과 불평, 그렇게 우리가 나약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다. 그렇게.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이 복음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를 향해서 증거되어지고 우리의 영혼 속에 차고 넘치면 우리는 이 생명 가운데 어려워도 힘들어도 그리스도를 향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여 우리의 삶을 고백해 나가서는 그 믿음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나가고 있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9장 21절하고 끝내겠습니다. 많이 많이 했던 얘기니까 네, 그냥 그렇게 끝내죠. 자, 율법 없는 자에게는 고린도전서 9장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고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와 같이 된 것은 율법. 아, 제가 잘못 찾아왔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으로 살아내셨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 그러면 그리스도의 생명의 법이 뭐냐면 복음을 가지고 왔다, 그 얘기입니다. 죄인을 위해서 죽고 죄인을 위해서 살리는 법으로 가져왔다, 그 얘기입니다. 이제 그 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복음을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그 은혜 붙잡고 그 사랑 붙잡고 주님을 바라보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기를 원하는 열망하는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게끔 되어져 있다, 그 얘기죠. 그래서 먼저 여러분에게 기도에 대한 내용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마태복음 6장을 통해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구하지도 않아도 돼. 너네들이 있어야 될 거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물며예요. 하물며. 땅에 있는 거 하늘에 나는 것까지 하나님이 계신데 너네들이겠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에요. 그러면 천국은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의를 가지고 왔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예수님이 가져오셨다. 그리고
그래서 신구약의 모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안에서 증거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시고 그 말씀을 인해서 생명의 역사가 여러분 속에서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그런 은혜 가운데 여러분의 삶을 고백해 나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